가톨릭 신문 애독자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찬양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주 스테파노라고 합니다. 눈을 들어보니까 딱따구리가 하나 보였는데 그 딱따구리가 가만히 있는 나무를 막 쪼고 상처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저 딱따구리 같지 않나, 가만히 있는 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 주시고 고통을 주실까,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그런데 나무를 쪼다 보니까 딱따구리가 그 안에 벌레를 하나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저 벌레가 그 나무 안에 들어있었구나. 저 나무를 파먹으면서 더 나무를 썩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고 있었구나. 하느님께서 내 안에 저런 나쁜 것들, 오염된 것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구나. 그래서 하느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,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노래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. 나의 하느님, 나의 하느님, 나의 하느님, 내 하느님 되십니다. 나의 하느님, 하느님, 나의 하느님, 사랑합니다. 내게 시련이 올 때마다, 내게 고통이 올 때마다 나의 심장은 차가워졌어 라는 레외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금방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냉각되고 아,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, 내가 감사, 지금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가사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저를 일으켜주는 그런 가사들이거든요.